선택하여라. 나작습. 조짐. 쓰레기 넣음. 적폐의 작은 집. 이거 대체 왜... 왜 보스 유물임? 기본 유물보다 안 좋네. 리프트 위자드 살만합니다. 근데 솔직히 게임 좀 비싼. 근데 게임이 너무 비주류 게임이라서 비쓸만하지. 저런 게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급과 수요 그래프에 따라서 리프트 위자드 재밌어요. 영어가 문제지. 오늘도 방송 켜기 전에 했었는데 저거 데스 터치 오브 데스인가? 그걸로 200딜 넣는 거에다가 이제 방송 키고 하자고요. 낫방각이다, 낫방각.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스킬 반사하는 애한테 200딜 넣었다가, 아니지 200딜도 아니었지. 아무튼 넣었다가 반사당해서 죽음. 에 그지 같은 거. 그거 설명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반사 안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거지같이 써져 있었어. 설명에는 타겟팅 했을 때 반사한다고 돼 있었는데 타겟팅 안 했는데 걔가 반사했어. 없으세요. 근데 또 설명 보면은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게 키를 내면 아 번구의 임 그전에. 아 랩넌트님 쉬세요. 키를 내면 다음 몬스터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타겟팅일 줄이야. 이거 버퍼 있어서 잡을 수 있다. 아무튼 잡는다.
한 분 등장이요. 아이고 어서 오고. 30개월 했구만. 백소 오한. 아 백소 놀까 오한 놀까. 아 벌써 30개월이나 됐다고. 아이스크림 생각하면은 오한이 나을 것 같은데. 병폭 프리즌 마렵다. 정상인가요? 참아야 한다.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할만함. 솔직히 들고 다닐 정도로 작은 집이면 그게 집입니까? 병요정네 집 아냐? 보이 캡슐 혼돈 융합 강화할 카드가 많아서 좀 아이 잘못 눌렀네. 어서오세요. 버퍼 괜히 남겨놨나. 들어오면 좀 먹네.
메아리. 외형질. 아니다. 저혈 목숨. 유물 거르지 뭐. 버프 학살자. 알고리즘 터보. 터보 빙하. 빙하 걷어내기. 터보가 급하긴 한데 이걸 도서관에서 먹기는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역장 뿔 비행기 맹고 비행기 늦게 먹었다. 아이고 이런 착각했다. 걷어내기. 아니 걷어내기 안 집으니까 왜 자꾸 나와. 아니 그리고 터보 어디 갔어?
서버 좀 주세요. 아이고 케미비버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보 바보라고 한 사람이 바보. 내가 메아리였다니. 에코. 아 이거 다 괜찮네. 3코 후편 컵드 융합. 아니 왜 강화 필요한 카드만 자꾸 나와. 홀로그램 홀로그램
어서오세요. 횃불머리 슈퍼페스트라서 겁나 빨리 불타고 있음. 아직도 강화할 거 그렇게 많네. 아니, 카드 든 줄 알았는데 아니랬다. 탐색 창공. 굳이 창공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있을 건 있는 것 같은데. 와씨, 선에코. 아까 내 입으로 강화할 거 많다고 하긴 했지만 그냥 망치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륙합니다. 블루 MTC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륙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냥 망치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스크림도 있고. 어차피 산막에 불도 몇 개 없을 건데. 신성? 와, 불 하나도 없다. 간망치. 불 하나도 없어. 돌았나봐. 미래를 보는 망치.
대충 축성기 같은 거만 나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평형도야. 도약 좀 땡기긴 한다. 아 저거 나 왜 저거 폭탄기인 줄 알았지? 폭탄기가 아니네. 폰탄기였음. 더블. 강호도 안 돼 있는데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5코스트 덱이고. 에너지아이저. 에프티엘. FTL 해봐지.
레이저 포인터. 어서오세요. 오셋. 넘나 달달한 편지칼. 감정의 조합. 낮으면 감정이 생기는 디펙트. 아, 안 돼. 잘못 눌렀다. 창방 유물 스포 당함. 얘도 실패라고? 에, 만들어줘.
아이고 알고리즘 키워야지. 왜 후프 하나 키우고 있었지? 키워야 될 건 따로 있었는데. 또 오퍼. 버퍼가 카카 잡을 때 진짜 도움 안 될 건데. 턱턱턱 빡딜 너무 힘들고. 이거 뇌우라도 넣는 게 나았을까. 아까 뇌우 떴었는데. 삼벽 삼벽하기. 저가 타격용 인형 받으려고.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까 뇌우 넣고 지금 전타 넣었으면.
딜뽕 정도는 받겠다. 이거 충분함. 헐, 개소라네. 안 돼. 왜 내 평형을 똑바로 운영을 했어야 했네. 기계학습이랑 버퍼도 다 썼어야 했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네. 핑핑이 킹만 해. 아, 그냥 냉겨 올릴 걸. 방열판 저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는구나.
빙빙 신차. 패턴 기억이 없네. 하지만 내 방어도가 더 역겹지. 거의 100딜 가까이 넣네. 도누데카가 100딜 넣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핑핑이 저렇게 빨리 100딜 찍는 거 보면은 그냥 달팽이가 제일 센. 아무튼 달팽이가 센. 룬축전기 개꿀. 액상기업 제거할까? 제가 아까 파워포션 살까? 딜은 굳이? 딜보다 방어가 문제일 것 같은데. 타격 채울까? 제발. 와, 민첩강 밀집강네. 돼지 같은 놈. 제발 밀집 좀 깎지 말자. 까비 액상 기억 2개. 액상 기억 쌍 기억. 이거 안 넣는 게 낫겠지? 방열판 빨리 뽑아야 되니까. 핸드 케이크까지 하네.
이거는 버퍼로 막을 수 있겠지. 계속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떨어요. 그냥 이제 조각 더블로 쓰고 버퍼 빼고. 알고리즘이랑 평형으로 버티면서 후벼파기 쭉 올리면 되겠다. 알고리즘 아껴내자. 다음 연타는 알고리즘이 막아주고. 지웠나? 해치웠고. 심장 소접색. 아유, 56분이나 걸려. 아클 사일런트 한 번씩 깬 시간이다. 아이고. 심장 소접색.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귀찮았어 선생님.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 뭔데 이게 후벼대 이게 후벼파기 띠 후벼파디 2700점 아니야
이겼으면 잘한 거야.